로반 레비플레인입니다. 턱을 만드는 턱대패인데, 한두 개 정도 턱을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이 손가락을 가이드 삼아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나를 좀 손가락을 가이드 삼아서 대패를 옆면으로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이러면 지금 이렇게 깎이죠. 이렇게 깎이면서 이제 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한두 개 깎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점점 길을 만들어서 넓혀 나가도 되는데, 이게 대량으로 많이 깎아야 될 때는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나무를 각재를 이렇게 깎아서 턱대패로 이것도 깎았어요. 그래서 클램프로 옆에다가 이렇게 조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정한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밀어내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폭이 일정한 턱을 만들어내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클램프 인터넷에서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합니다. 개당 두 개만 있으면 가이드를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